성만리 꽃농장입니다. 오늘 4월 4일 저녁인데요. 지금 오늘 하우스 작업하고 농장 지금 와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 비가 단비가 내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 금산에 대전 근교 쪽에 산불이 지금 크게 났었는데 이 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산불이 그 잔불이 다 잡히겠습니다. 아, 지금 요 보이는 것들은 저희 파종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되게 이뻐요. 기대가 됩니다. 이름들은 안 붙였는데요. 좀 더 보일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땡겨봐야지. 이게 지금 탔어요. 사실은. 탔는데, 낮에 너무 뜨거운가 봐요. 이름들은 아직 안 붙인 아이들입니다. 지금, 요번 파종에서는 재밌는 애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이거 다 파종이 꽃이에요, 파종이. 이뻐요. 이쁘다. 파종에서 나온 애들이라, 얘가 뭐냐, 뭐에서 나왔나. 이게, 레이크에서 완전히 정렬에 빨강이 나왔네요. 한번 쭉, 농장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파종인데, 올 파종이도 지금 부쩍부쩍 크고 있습니다. 부쩍부쩍. 조만간에 이제 꽃대를 물고 나오겠습니다. 이게 일장이 좋으니까, 꽃들을 보세요. 이쁘다. 근데 꽃들이 낮에 뜨거우니까, 꽃이 좀 타는 것 같아요. 오, 이거 빠글빠글 뽀글이가 나왔네요. 좋아요. 오, 이것도 이뻐요. 이게 다 파종에서 나온 건데 기대가 됩니다. 낮에 봐야 되는데 밤이라. 지금 이거 작년 파종이들인데요. 이런 거 다 겹필 거예요. 이게 꽃몽오리가 삐죽하게 나오는 거 헛꽃이고, 꽃몽오리가 뭉뚝하게 나오는 건 이런 건 다들 겹꽃이에요, 사실은. 바비의 형제들 중에 꽃이 완전 꼬부리가 아니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2% 부족합니다. 꽃잎수가 더 많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꽃이 겹으로 많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얘도 바비의 형제들. 살짝 겹인데 주황색에 가깝습니다. 하여튼 지금 꽃대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파종이들 작년 말 파종인데요, 꽃대는 계속 이렇게 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설렙니다. 설레요. 과연 어떠한 꽃들이 필까 기대하고 있죠. 하고 지금 요 꽃, 작년에 이게 드림러버라고 하는 꽃이에요. 잘 보면 이파리가 쑥갓 같이 생긴, 오리발 같이 생겼잖아요. 제라늄이 이런 이파리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말발굴 형태의 이파리라, 꽃잎도 이게 보면 길쭉길쭉해서 겹은 아닌데 꽃이. 그래서 요 아이랑 내가 교배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요 아이들 자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러버. 이파리 때문에 내가 교배를 해봤었거든요. 요런 이파리에 깨순이꽃이 나오거나 뭐 다른 꽃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교배를 해봤었거든요. 이 드림러버. 드림러버의 자식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작년도 파종이거든요. 이게 좀 내 꽃 보려고 거름을 줬더니 이파리가 호박잎이. 지금 기존에 있는 어미묘들 같은 경우는 이만하잖아. 내 거름을 안 주니까. 거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거름 안 줘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작잖아요. 꽃잎이. 제자리 이파리들이. 근데
요거 파종이들 내가 이제 꽃 형태를 보려고 꽃의 색깔 형태 보려고 했더니 걸음을 줬더니 아우 손바닥만 해 손바닥만 해 애들 다 여기 보세요 이거 완전 아우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냥 보세요 이거 파종인데 이렇게 커요 이 파이들이 이렇게 꽃 보려고 지금 요게 재밌는 게 나왔어요 요애가 예 드림러버 자식의 드림러버 근데 정말 생각지 않게 그동안 계속 드림러버가 드림러버 자식이 꽃이 나왔었거든요 얘 꽃을 잘 보니까 좀 더 펴봐야 되지만 꽃은 겹구시고 미세한 깨가 들어갔어요 아주 간단한 깨가 들어간 것 같아요 드림러버에서 이게 나오네요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깨순이 거기에 만들어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얘도 드림러버거든요 드림러버에 나온 자식 얘는 혹꽃 얘는 겹꽃이 나왔네요 예. 또 보면 얘도 드림러버에서 나왔네요 혹꽃이 나왔어요 그 드림러버 혹꽃이라 이파리는 드림러버 안 닮고 내가 좀 이파리 그 드림러버 이파리에 깨순이를 닮으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배를 해봤는데 썩 좋은 거가 나오진 않네요 좀 여기도 보면 이건 다른 건데 이쁜 게 나왔어요 지금 이거가 이것도 뭔가 이쁜 게 필 것 같아요 이뻐요 기대가 됩니다 파종이 보는 재미가 많아요 얘도 겹꽃이 될 것 같아요 겹꽃 얘도 얘도 드림러버에서 나왔네요 드림러버 자식이네요 얘도 혹꽃은 아니에요 살짝 겹이 될 것 같은데 드림러버가 계속 그동안에 혹꽃만 나왔는데 겹꽃도 나오긴 하네요 드림러버에서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도 파종이들이 지금 작년도 파종이들이 이제 꽃대들이 계속해서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깝네 그냥 완전 정렬인데 요거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씨앗 주워서 심은 거거든요 12월 15일 날 땅바닥에 났더라고요 씨앗이 근데 혹꽃이 떨어져서 났던 거군요 꽃들이 뭐 낮에 뜨거우니까 타네 그냥 크니까 막 이제 넘고 얘들이 막 쓰러질라고 그래 쓰러질라고 삽목을 해야 되겠네 이거 너무 크니까 쓰러질라 그래 쓰러질라 막 쓰러져 이쁘다 이거 이게 불빛에 그랬네 색감이 굉장히 은은해요 이거 아직 이름 안 붙인 건데 완전 겹은 아닌데 색감이 살몬색 이뻐요 꽃이 뭐 그냥 거의 뭐 흐드러집니다 야 이거 지금 루시건이 내가 꽃 색깔 좀 바꿔보려고 수종을 다 했는데 다 실패하네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유니콘 뿌리 올라와도 쉽지가 않아요 꽃들 보세요 이거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꽃이 어마어마해요 파종에서 나왔던 요거 제 파종에서 나왔던 거 요것도 이제 백설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어 백설 완전 흰색 정말 깨끗한 흰색이에요 예쁘다 꽃대 나오는 거 보세요 꽃 와 진짜 양 꽃돌이 양 꽃돌이 지구 꽃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었잖아요 이게 한 포기에서
몇 송이가 필요한 게 둘, 린, 여섯, 여덟, 열, 둘, 린, 여섯, 여덟, 열, 둘, 린, 여섯, 여덟. 거의 뭐 30송이씩 폈었네, 한 30송이. 아무튼, 이 제라늄들, 와, 이거 희부세, 씨. 씨. 이게 혹꽃인데요. 혹꽃에, 혹꽃인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있냐면, 깨순이의, 흰색의 깨순이꽃. 이게 지금, 아우. 겹이나 이파리 펜시에 이런 게 있긴 한데 얘는 펜시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데 교배해서 써보려고 냉거는 건데 심에 친 거 보세요. 한번 파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올란가. 네. 하여튼 제라늄은 아 너무 이뻐요. 밤에 피곤하게 일을 해도 농장에 와서 보면 삭발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내가 꽃 보는 재미에 저녁 때 꽃 보는 재미에 이걸 안 자르고 있는데 너무 컸네 키가. 예, 한번 삭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말라버렸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꽃이 피잖아요. 이게 적심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제가 영상 올려놨는데 풍성하게 꽃 보는 방법 해가지고 꽃이 한 포기에서 수십 송이씩 펴요. 뜨거워가지고 다 말라버렸네 꽃이. 이거 40cm 정도 잘라가지고 토피월이 만들려고 했던 건데 곁가지들이 이제 나오네요. 꽃도 피어 꽃. 토피월이를 키 크게 롱다리 토피월이 만들어 보려고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집에 들어가서 제라늄 분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람이 제라늄 또 갖고 들어갔다는데 분양을 좀 해볼게요. 와 이거 보세요. 플라밍고 꽃이 이게 한 폭인데 얼마나 많이 맺힌 겁니까. 진짜 이 적심하면은 이게 야 플라밍고 어마어마합니다. 요거 좀 샤베트. 아 꽃천지에 꽃천지. 꽃이 그냥 줄기란 줄기는 꽃을 다 물고 나와요. 예. 꽃천지입니다. 꽃천지. 집에 들어가서 분양 또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일 끝나고 농장 들어가면서 농장 한번 둘러보았습니다.